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25일 수요일이죠. 장중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막 흔들리는 장세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밀려버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자, 민조님하고 자유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 아침에 코스닥 하면 안 된다, 더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역시 떨어졌어요. 자, 더 밀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어저께 우리 X1 전문가 차트화가하고 어저께 잠깐 만났었는데요, 생각이 비슷합니다. 밑으로 쳐지면 여기까지도 쳐질 수 있겠는데요, 좌우 생각이 같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아침에 코스피, 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죠? 개인 아직까지 던지고 있고, 외국인이 플러스권에서 밀었다는 게 달라졌네요, 그죠? 그러나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다. 그것이 최근에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한 역할을 기관이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그래도 좀 받아주려고 기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적당히 받으면 여기 올라가면 적당히 팔든지 그럴 겁니다. 저점 매수 차원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보면, 자, 개인이 계속 사면서 안 줄이기 때문에 계속 빠집니다. 자, 지속이고 코스닥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대박 깨지는 거 이거 여기만 제 의견 잘 들었어도 6%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5.7% 이상의 그런 손실은 지수상으로 안 맞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이 그래도 선물을 조금 사줘서 지수가 크게 폭락하진 않게 만들고 있다. 자, 좀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컨트롤 하고 있다. 2000계약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 자, 얼마까지 샀습니까? 18억 정도 샀다가 개인이 좀 줄였다가 또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콜 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쭉 빠집니다. 안 올려 보내줍니다, 그죠? 좀 꺾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하면 밑으로 또 흔들흔들 하네요, 그죠? 풋옵션은 뭐 기간이 조금 사고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기관이 방어하고 있고, 코스닥 여전히 개인이 손을 놓지 못하고 있고, 선물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24요? 카페 24 지금 코스닥이니까 별로 생각 없어요, 저. 코스닥 지금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카페 24 저도 뭐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죠. 저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지금 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0일 밑으로 깨질 모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164,000원 여기인 건 오면 한번 생각해볼까. 야, 그런데 이거 외국인 진짜 많이 사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자체도 흔들리기 때문에 별로 코스닥은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셀트리온 아까 제가 손절 물론 했습니다만 여기 깨지 무조건 손절하자 했어요. 263,000원 의견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 12,000원 벌었습니다. 벌었다니까 좀 그렇는데 4% 손실 더 안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는데 틀렸다 싶으면 잘 빠져나와야 돼요. 손절을 딱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인 것부터 밀린다, 이상하다, 정리한 게 낫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0% 오늘 또 몇 프로입니까? 4.8%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고. 바이오 접근 금지입니다. 바이오 접근 금지 하지 마세요. 바이오 속된 표현 맛이 갔어요. 거품이 걷어지고 있다, 그런 판단해 봅니다. 자, GS건설 먹고 팔았는데 어저께 산거 괜찮잖아요, 그죠?
카카오 안 밀립니다. 그죠? 삼성전기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 그죠? 이거는 어저께 5% 이상 먹었는데 아침에 장대목 떨어지면 무조건 본인들이 알아서 던졌어야 되고. 신세계도 뭐 상승했었고. 그죠? 야, LG화학이 진짜 좋네요, 지금. 그죠?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이제 돌려내나?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20일, 60일 다 밑에 놔놓고 이 120일도 내려오고 그게 상황에서 양봉 쓰거나 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따라간 거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저는 한번 매수해 봤으면 생각하는데, 여러분 책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 기관이 사주고 있어요. 외국인은 며칠 사다가 지금 떠물떠물한데,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적적으로는 좀 매도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맞겠죠? 그건 맞는데, 자, 누적적으로 매도였다가 그러면 매수로 바뀐 시점 없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면 저기 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관이 시장을 방어할 때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방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겠죠. 여기 인근은 살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겠죠. 저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회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안 합니다. 잘 할지도 모르고요. 그 대신에 1등만 해요. 1등만. 뉴스가 있나? 아니면 대략적인 아웃드라인만 잡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많이 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처질 때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 정도만 만약에 지키는 양봉 넣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면 반등 넣으면 끊고 넣으면 손실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서 매수로 올려준다면 이 지금 효과가 이게 지금 한 시간 반째 이 효과예요. 이 효과 보실래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한 시간 반도 더 됐네. 그러니까 여기 인근부터 계속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 사준다는 걸 봤을 때는 밑으로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인근에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다면 눌림목 줄때 산다고 그랬으니까 눌림목 왔습니다. 배팅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많이 말고 조금씩. 그리고 만약에 밀려버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해가 반등 시도 나올 때 적당히 끊고 나오기. 여기서 매수했는데도 또 밑으로 처지면 3% 정도의 손실 확정. 올라가면 여기 위에 47,000원에서 크게는 48,800원, 49,000원권까지.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추세 완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네츠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안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Yeah.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코스피는 여기를 잘 지켜야 된다. 여기를 잘 지키고 반등 시도 나서 여기 위에 올려놔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쳐다도 보지 말자. 안정될 때까지 밑으로 더 쳐질 수 있다. 공매도 세력에 완전 먹잇감이다. 줄줄줄줄줄 더 빠질 겁니다, 아마. 이 지수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주 박살이 날 거예요, 박살이. 그러면 그거 공매도 많이 때려놨거든요? 안 걷어들여요. 소리 날 때까지 계속 때릴 겁니다.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5일선을 올라타는 정도는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음봉을 다 감아 올리든지, 이렇게. 이 음봉을 다 감아 올리든지, 5일선 뚫었잖아요. 그 상황이 안 되면 답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5일선, 전부 다 5일선 타고 내려가거든요? 가장 하락 중에는 안 좋은 거예요. 5일선 타고 내려가는 거. 그만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박스권이지만, 밑으로 쳐질라고 폼 잡고 있지만, 전부 다 5일선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5일선 위에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부 5일선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급락 중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5일선 올라타면 째매줄일까? 그것도 찔끔찔끔. 예? 찔끔 줄일까? 5일선 안 깨면 뭘 올라타면 계속 매도 때릴 겁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입니다. 제 입장에선. 그리고 당분간 저 셀트리온 건초도 안갈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는 조금씩 해드릴게요. 그런데 관심권에서 완전 제외하겠습니다. 안 좋아요. 주가 안 좋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제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딴 걸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코스피 시장 기관이 지수 방어 중이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나면서 개인이 더 던져버리고 외국인이 조금 받아주면 더 좋겠다. 그럼 올라가기 더 좋고요. 코스닥은 자, 지금 위험 관리 절대 저 입장에서는 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왜? 밑으로 더 처질 게 남았다. 개인들이 손을 안 들고 있다.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자, 매수세 좀더 확대해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콜옵션은 개인이 여기서 포기하고 빨리 밑으로 좀 던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11,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4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미국도 보시면 미국은 여기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오고 이미 고점 치고 잠깐 밀리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개 있죠. 환율이라든지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지금 빠져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금을 다 빼고 당분간 쉬어가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우량한 종목 위주로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갈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고 나중에 한번 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SK텔레콤요. 잠깐만요. 제가 통신주 중에서는 U플러스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업종 내 순환매도 가능한 거거든요. 약간 그런 측면이고 5G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통신 관련돼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대충 흘려봤어요. 요금제 관련돼서 뭐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외국인들 좀 들어오네. 기관도 들어오네. 수급이 괜찮네요.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네. 야, 김 여사님 공부 요새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더라도 이런 거 해야 돼요. 아까 뭐 할라 했더라? LG 생활건강 이런 거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빠지고 있는데 싸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더 주더라도 올라간 거 해야 돼요. 일단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러나 나쁘진 않은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지금. 부담된다 그죠? 부담된다는 거죠. 약간 눌림목 줄수 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한 23만 5천원 정도, 23만 6천원 정도에서 만약에 적당하니 살 기회 주면 그때 정도는 접근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좀 부담됩니다. 좀 올랐기 때문에 7천원 올랐잖아요. 7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3% 좀안 되죠? 한 3%쯤 되겠네. 그래서 약간 저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확인했으니까 돌파한 거 확인했죠? 위에 하나 남겨놓고 이거 다 있는 건 괜찮아요. 돌파하고 슬슬슬 횡보하다가 딱 뛰었다. 괜찮다. 그럼 딱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 딱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만 6천 정도 하면 사서 24만 6천까지 단기 목표치 가져가는 건 괜찮아 보인다. 기관 외국인 사고 있다.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괜찮네요. 조금 있다. 얼마 해가지고 있는데요. 승현. 오래간만. 야, 승현아, 어제 내가 오버하려고, 5개 오버하려고 해놨는데, 아침에 그, 모의 투자기 때문에, 5시에 연락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이더라? 체결되었습니다. 얘가 날라갔다, 야. 와, 짜증난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한번 보자. 오일 한번 보자. 아. 대박 또 깨졌다. 그래서, 아, 짜증나 죽겠다. 맞지? 아니 그러니까 오바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 모이라도 오바 신청만 하면 되는데 야 씨. 잠깐만 보자.
몰라. 아이, 그렇고. 자, 김 여사님, 얼마에 샀어요? 27만 5천 원. 27만 5천 원이요? 얘기가 달라지죠. 27만 5천 원, 여기 위에잖아요, 그죠? 반등시 손절하는 게 나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못 가요, 당장은. 언제 갈란 건잘 모르겠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면 위에 딱 오면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 주면 이 종목으로 꼭 해야 되겠다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이면 24만 6천 원 인근에서 끊어먹고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치고받고는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추세 돌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한해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저도 장중 방송은 오래 할수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방송 종료하고 또 이야기 좀더 나누죠. 자,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